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좀 특별한 공지가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저는 지금 언스페셜 데이 시즌 3 완벽한 하루 행사가 열리는 폰트커피에 와 있고요. 언스페셜 데이가 벌써 시즌 3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언스페셜 데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더 많은 분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스페셜티 커피를 알았으면 좋겠다. 더 많은 분들이 스페셜티 커피의 맛과 또 경험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언스페셜 데이를 해오고 있어요. 시즌 1때는 국내에 되게 유명한 바리스타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커피를 하나를 선택해서 그분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추출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줄 서셨죠. 저희가 시즌 2 때는 천재희 승국님이라는 그 유튜버시죠. 승국이 형이 커피를 모르세요. 아예 커알못이어서 저희가 커피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서 마지막 하루에 정말 좋은 스페셜티 커피를 승국이 형 구독자분들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바리오네트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수님과 함께 저희가 맛있는 커피와 또 좋은 음악을 전달해드리는 완벽한 하루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또 이번 언스페셜 데이 시즌 3 완벽한 하루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폰트커피 앞에 주차장인데 여러분들이 입장 대기하는 공간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번 행사가 저희는 1이랑 2 때처럼 정말 최대한 많은 분이 이 행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사실 워크인으로 진행하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상이 올라가고 기사도 정말 많이 나고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저희가 한편으로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언스페셜 데이 저희 시즌 1때도 너무 많은 분들이 줄 서셔서 조금 힘들어 하셨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몰리면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더군다나 여름이잖아요. 비도 혹시나 올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밖에서 줄을 쓰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번 행사는 불가피하게 100% 예약제로 돌리게 됐습니다. 사실 저와 저희 팀원분들 그리고 상수님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좋은 커피를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가능하면 워크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많은 고심 끝에 예약제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점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 공간이 이제 여러분들 대기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행사 오시면은 여기서 잠깐 대기하셨다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은 아마 오른쪽에 이 빵이 진열되어 있을 거고 왼쪽에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도록 원두랑 굿즈 같은 게 진열되어 있을 거예요. 미리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게 이번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0% 예약제로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타임에 45분씩 해서 80분씩 들어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총 7타임을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총 오실 수 있는 분은 560분 정도 예약을 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예약은 캐치 테이블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예약 오픈은 7월 25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캐치 테이블을 통해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를 적어놓고 고정을 해놓을 거고요. 그리고 언스페셜티 공식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링크를 적어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꼭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밖에서 잠깐 대기하실 때 저희가 뭐 웰컴 기프트나 이런 거를 먼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으시고 행사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들으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예약 시간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전에는 와주셔야 돼요. 그 예약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음료를 한 잔 드실 수 있는 거, 두 잔 드실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총 음료를 다섯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언스페셜티 블렌드, 필터로 핫 아이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 핫 아이스, 그 다음에 완벽한 하루 블렌드 에스프레소를 한 잔 따뜻한 걸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다섯 잔인데 음료 한 잔 이용권을 구매하시면 이 다섯 잔 중에 한 잔을 드실 수 있고요. 음료 두 잔 이용권을 구매하시면 필터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에스프레소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잔을 다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약하실 때 음료를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음료를 선택하신 후에 예약 버튼을 누르시면 구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시점에 맞춰서 그 음료가 준비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약하신 그 순서대로 저희가 음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캐치 테이블을 예약하실 때 나는 이 타임에 첫 번째로 예약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음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나는 이 타임에 뭐 76번째로 예약을 했다 그러면 76번째로 음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서 순서가 나갈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음료가 준비가 되면은 성함을 불러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셔서 픽업을 하시면 됩니다. 픽업은 이 장소에서 하시면 되고요. 바로 여기서 박근하 바리스타님이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피커에서 상수님께서 픽하신 플레이리스트
20곡이 플레이가 계속 될 겁니다. 거기는 완벽한 하루 노래를 포함해서 상수님께서 이번 행사에 오신 분들이 이 음악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엄선한 음악만 플레이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 플레이리스트는 저희가 댓글에 같이 공유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이번 행사는 못 오지만 그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완벽한 하루, 이번에 신곡이 또 출시된 김에 저희가 이번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루에 편안하게 듣기 좋은 노래고 가사도 정말 너무 좋으니까 꼭 한 번씩 곡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바리스타 분들이 쭉 서서 필터를 내리실 겁니다. 거의 한 8분 정도가 여기서 필터를 내리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커피를 열심히 제조를 하실 거고요. 아마 이 자리에서 이제 상수님께서 웰컴 드링크를 추출을 하실 겁니다. 저희가 그날 웰컴 드링크는 파나마 누구오 게이샤를 준비를 했어요. 이건 제가 파나마에서 직접 공수한 커피인데 내추럴 커피고요. 굉장히 비싼 커피입니다. 근데 이거는 상수님께서 처음 오신 분부터 마지막 분까지 다 드실 수 있도록 직접 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도 좀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포스터 이벤트라든지 방명록을 쓰실 수 있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이런 이벤트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은품을 준비를 했는데 사은품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홀이 있는데 이 홀에서 의자랑 책상은 당일날 좀 치워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스탠딩이라는 거,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좀 앉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이 의자나 책상이 치워질 거라는 거, 그래야 좀 많은 인원이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아, 나는 좀 서서 마시는 게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행사를 오시는데 혹은 예약을 하시는데 꼭 참고를 하시고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까지 다 앉으실 수 있고요. 저쪽 룸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할 거고 이쪽 스피커에도 음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웰컴 키트를 다 준비를 했거든요. 이 웰컴 키트 안에는 이렇게 스티커, 완벽한 하루 스티커, 그 다음에 완벽한 하루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놓은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님께서 골라놓으신 플레이리스트 20곡 있고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 이 싱글 오리진에 대한 원드카드, 그 다음에 완벽한 하루 블렌드에 대한 원드카드, 그 완벽한 하루를 여러분들이 기록할 수 있는 일기장,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웰컴 키트는 여러분들 모두 받으실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원두를 주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행사를 부득이하게 못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소량 구매하실 수 있도록 원두를 준비를 했어요. 그거는 언스페셜티 몰에서 7월 29일 0시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아, 나는 원두라도 한번 구매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언스페셜티 몰에 들어오셔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싱글 오리진, 나뭇잎 사이 비치는 햇빛과 그 다음에 완벽한 하루 블렌드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가 행사 때 원두를 많이 써야 돼서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두를 구매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일단 웰컴 키트와 함께 웰컴 드링크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실 때 웰컴 드링크를 드시면서 바리스타 분들이랑 뭐 인사도 하시고 같이 추출 어떻게 하나 보시고 또 상수님이랑 인사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있으시다가 본인의 성함이 호명되면은 와서 음료를 수령해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잔 주문하신 분들은 음료를 그렇게 두 잔을 같이 네,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음료를 추가 결제는 하지 못해요. 왜냐면 원두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음료 추가 주문은 못한다는 거. 대신에 굿즈라든지 현장에서 원두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셨다고 해서 다른 안내문을 잘 안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예약을 하신 후에 공지사항을 충분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저희 상세 페이지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상세하게 표시를 해둘 거거든요. 그거 꼭 숙지하시고 당일날 현장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상수님과 준비한 완벽한 하루, 그러니까 사실 오프라인 행사를 준비하면서 상수님이 뮤지션이시잖아요. 방송인이시고 또 가수시기도 하신데 그와 동시에 롱플레이를 운영하셨던 카페 사장님이기도 하세요. 근데 롱플레이가 좋은 음악과 좋은 커피를 전하는 데에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카페와 공간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상수님의 진심이 전해져서 더 많은 분들이 스페셜티 커피를 경험하시고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스페셜티 커피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행사가 완벽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당일날 뵙겠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이 행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문의는 저희 언스페셜티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을 통해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쪼록 이번 행사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저희가 모든 분들을 모실 수 없어서 죄송하고요. 꼭 이 영상 잘 보시고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예약하셔서 당일날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잘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빠이!